네, 이번 시간은 커팅 리듬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부분을 퍼커시브 연주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자기 왼손에 D 코드를 한번 잡아볼까요? 그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8비트 커팅을 칠때 이렇게 연주를 하시죠. 그래서 D 코드를 잡았다면 이런 식의 연주로 이런 커팅의 리듬이 퍼커시브로 바뀌면 이렇게 연주가 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왼쪽에 우선 그림을 보시면 이 빨간 부분, 이 엄지의 이 안쪽 살까지 기타 줄에 붙여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여기가 사실 사운드의 핵심. 사운드고요. 나머지 손가락 세 개는 내가 지금 D 코드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4, 3, 2, 1 줄에 맞춰서 엄지는 4번, 나머지 손가락 세 개는 3번, 2번, 1번 줄에 갖다 대주시기만 하면 돼요. 그래서 사운드의 소리 크기는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는 엄지로만 막는 퍼커시브도 만들게 되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갖다 대는 연습. 자, 그 다음에 오른쪽에 리듬 보면 원래 리듬을 칠때 다운 업, 다운 업, 다운 업, 다운 업칠때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커팅을 넣어주죠.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다운 업, 커팅 업, 다운 업, 커팅 업 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다가 퍼커시브를 넣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순서는 엄지 하나, T, 아래 거세 개, 그다음에 동시에 네 줄을 막아주세요. 그다음에 네 개를 동시에 당길게요. 하나, 세 개, 막고, 네 개. 하나, 세 개, 막고, 네 개. 왼손은 D 코드, 오른손은 4, 3, 2, 1 줄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먼저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. 자, 이제 두 번째. 그리고 칼립소 리듬도 많이 배우는데 요런 리듬이었죠. 그럼 칼립소 리듬에다가도 커팅을 넣는다면 컷이 어디 들어가죠?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가죠.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연주가 될 텐데 사실 요 리듬은 많이 그렇게 쓰이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런데 얘를 이제 퍼커시브 스타일로 바꿔본다면 이점 있는 부분, 여기 부분이 퍼커시브가 돼서 리듬이 하나, 그 다음에 맞고, 네 개, 그 다음에 여기 짝대기, 요건 뭐냐면은 여기가 그냥 허스트로크인 거예요. 동작만. 하나, 맞고, 네 개, 헛, 세 개, 맞고, 세 개. 이제 칼립소 리듬에다가도 퍼커시브를 넣을 수 있다. 그러면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요 칼립소 2번 여기다 커팅을 넣는 건데요. 칼립소 2번이라고 치면 다운 업, 가짜 업, 다운 업 그거에다가 컷을 넣으면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 커팅 부분을 찾아보면 여기랑 여기죠. 그래서 여기를 하나, 세 개, 맞고, 네 개, 가짜, 세 개, 맞고, 세 개. 이렇게 해서, 이런 식의 연주가 되시는 거예요. 천천히 해보면, 하나, 세 개, 맞고, 커팅 자리는 막아주고, 그다음 네 개, 그다음에 허스트로크, 세 개, 맞고, 세 개. 간혹 가다 마지막을 네 개로 땡기는 노래들도 있죠. 그래서 하나, 세 개, 맞고, 네 개, 가짜, 세 개, 맞고, 세 개. 이렇게 해서. 자, 그러면 요 다음 시간에는 요 리듬을 통해서 당신은
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퍼커시브 네, 첫 번째 거부터 두 번째, 세 번째 다 멋있게 나오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세요. 그래서 이렇게 화면 멈췄다가 연습해놓고 D 코드로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. 얘가 가장 많이 나오죠. 자, 이런 식으로 연습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